들이와 무게. 1번. 가와 나 물병에 물을 가득 채운 후 모양과 크기와 같은 종이컵을 갖고 옮겨 담았네. 이렇게. 가 물병의 들이는 나 물병 들이의 몇 배입니까? 가 물병은 크기 하나, 둘, 셋, 여섯 개 되는 거죠? 세죠? 두 배가 되겠죠. 2번. 대야와 양동이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가 급과 나 급으로 각각 다음과 같이 부어야 합니다. 잘못 설명한 사람 누구입니까? 두컵 중에서 들이가 더 적은 컵은 가 급이야. 가 급은 대야에 3번 했는데 나 급은 5번을 부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누가 잘못 말했습니까? 가은이가 잘못 말했죠. 그죠? 이거는 큰 컵이기 때문에 3번만 넣었잖아. 더더라 또 양동이도 6번밖에 안 넣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은이가 잘못 말했죠. 그래서 다른 거다 읽어봅시다. 대야보다 양동이에 물을 더 많이 담을 수 있어. 대야는 3번, 6번을 끝났으면 이거는 5번, 10번 더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더 크죠? 맞죠? 양동이 들이는 대야 들이의 두 배야. 지금 그 가급으로는 3번 부여할 거를 6번 부었잖아요. 그죠? 양동이는. 그죠? 그 다음에 잠시만. 이거 대야보다 양동이의 물을 대야는 3번, 5번 이쪽이지. 참 가로로 읽어야지. 제가 잘못 읽었죠? 금방. 다시 요거. 그죠? 다시죠. 자, 이거 현준이가 말한 거 지금 잘 봤죠? 대야는 이쪽이잖아. 그죠? 대야보다 양동이에 물을 더 많이 담을 수 있어. 양동이. 됐죠? 그죠? 이렇게 양동이. 더 많이 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양동이 들이는 대야 들이보다 두 배야. 맞죠? 하여튼 가은이가 틀렸습니다. 다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그죠? 자, 3번. 이거 뭐, 밀리리터 4,800ml. 그 다음에 이거는 7리터. 230ml. 4번. 들이가 적은 순서대로 기호를 쓰려고 합니다.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적은 순서대로. 자, 이건 3860이잖아요. 3490. 디귿. 그 다음에 기어. 니어. 5번. 리터와 밀리터 중에서 알맞은 들이의 단위를 골라, 네모 안에 써넣으시오. 이건 20리터 해야 되겠죠? 120ml 되고. 6번. 지선이와 민주는 실제 들이가 3리터인 물병의 들이를 어림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누가 더 가깝게 어림했는지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자, 이거 3리터 되겠으니 200 정도 차이 나죠. 그리고, 민주는 100ml 차이 나죠. 적게, 어림한 게더 가깝게 어림한 거잖아요. 그죠? 됐죠? 그 다음에 7번. 빈칸에 알맞은 들이는 몇 리터, 몇 밀리리터인지 써넣으시오. 이제 더하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11리터 600ml가 되죠. 그 다음 요거는, 이거는, 받아 올려야 됩니다. 100ml하고 1 올라가고 6, 8리터 100ml라고 해야 됩니다. 8번. 어항에 4리터 500ml의 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어항에 1리터 900ml의 물을 더 부으면 물이 넘치지 않고 가득 찹니다. 이러네. 그러면은 더하면 되네. 그죠? 그러면은 4리터 500ml하고 1리터 900ml를 더하면 됩니다. 자, 받아 올려야 되죠. 1 올라가고 6리터 400ml가 됩니다. 9번. 들이가 3리터보다 적은 것을 찾아 색칠하시오. 이랬죠. 6리터, 2리터. 자, 이거는 빼게 되면은, 자, 어떻게 되죠? 이거, 5. 1000내로니까, 그죠? 3리터, 500ml가 되죠. 그 다음 여기는, 4리터 500ml 7930 5230 거리 되니까 0 0 935 230이면 700ml 2리터 이렇게 되죠.
3리터보다 적은 것을 찾아. 색칠. 색칠. 그래서 10번. 식용유 5리터 중에서 전을 부치는데 450ml를 사용하고 튀김을 만드는데 800ml를 사용했습니다. 남은 식용유는 5리터에서 빼기 450 더하기 800한 그릇 빼주면 되겠죠. 그죠? 5리터 빼기 그럼 이거 두개 하면은 1리터 250ml가 되죠. 그럼 4 되고 1000ml 되잖아요. 사실 빼면 3리터 그 다음에 750ml가 되죠. 11번. 가위와 크레파스 중 어느 것이 100원짜리 동전 몇 개만큼 더 무겁습니까? 동전 10개, 동전 5개. 그럼 가위가 동전 5개 더 무겁죠. 12번. 저울의 눈금을 읽어보시오. 4kg, 300g. 자, 13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시오. 3400g, 5kg, 500g. 14번. 기역과 니은에 알맞은 수의 차는 얼마인지 이랬죠. 3kg, 3000g, 7톤. 차는 3000 빼기 7, 그럼 2993이 됩니까? 15번. 귤을 지철이는 3kg, 400g 샀고, 혜림이는 2980g 샀습니다. 지철이와 혜림이 중 귤을 더 많이 산 사람 누구입니까? 그럼 3kg, 400이겠죠, 지철이. 16번. 다음 중 1kg보다 가벼운 것을 모두 고르시오. 3번. 4번. 지우개. 그죠? 17번. 네모 안에 알맞은 무게 단위가 다른 하나를 찾아 귤을 쓰시오. 책가방 한 개의 무게는 2kg 이랍니다. 기린 한 마리 무게는 약 1톤. 자전거 한 대의 무게는 8kg. 이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른 하나는 니은이 되겠죠. 18번. 빈칸에 알맞은 무게는 몇 킬로그램, 몇 그램인지 써내시오. 더하기로 했네. 받아 올려야 되겠죠. 그럼 100g 적고 1 올라가고 6, 8kg. 빼야 되죠. 자, 4, 1600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0, 5, 그럼 15가 되니까 7, 750g 되고 14에서 3 빼면 11kg. 14가 이거 뭡니까? 이거 4입니까? 저 10을 적었고, 그죠? 지금 요리 됐죠? 4, 4, 그럼 1이죠? 1kg, 750g이죠. 자, 19번. 민지리는 책가방을 메고 저울에 올라가면 무게가 34kg, 200g이고, 민지리만 저울에 올라가면 무게가 33kg, 300g입니다. 책가방의 무게는 빼면 되죠, 이렇게. 이게 빼면은 3 되죠. 이게 1200에서 300. 900g. 그죠? 자, 20번. 사과를 소유는 16kg, 300g. 명수는 8kg, 250g을 땄습니다. 두 사람이 딴 사과 중에서 4kg, 800g을 팔았다면, 남은 사과나 이랬죠, 그죠? 그러면 16kg, 300g 더하기 8kg, 250g을 더한 다음에 빼주면 되죠. 4kg, 800g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24kg, 550g을 따서 마이너스 4kg, 800g을 그죠? 팔았죠. 는 하면은 여기 3, 1550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800을 빼게 되면은 0, 5, 7, 750g, 23에서 4를 빼면은 19kg, 750g이 되겠죠.